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열린마당에서는요 건강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요즘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몸매 관리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고요. 네. 노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몸매 관리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몸매 관리 또 비만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외모 때문에 미용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비만을 경계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 때문입니다. 네. 비만을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요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비만, 이 비만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들과 치료법 또 예방법까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비만 관리하신다고 다이어트 약 복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시더라고요. 많으신데 그에 따른 부작용을 모르고 복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도 자세히 준비했으니까요.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고요.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비만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나요? 저요? 걱정 많이 합니다. 네, 걱정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게 걱정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살도 빼봤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옷 입을 때도 좀 덜 나오게 배가 좀 덜 나오게 이렇게 신경 써서 입는데 나온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실 뭐 옷 입는다 그래서 근데 이 살을 빼면은 모든 성인병이 싹 사라진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런 경험도 좀 해봤지만 다시 또 이렇게 살이 찌니까 다시 두 번 빼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시도는 다시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을 계기로. 네, 예, 네.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50대가 지나면서부터는 옷 사이즈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실제 건강검진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받으면은 체중을 조금만 이렇게 감량하고 오면은 수치가 좋아지는 걸 제가 느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건강검진을 6월 달에 예약했다가 다시 8월로 연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방학 동안이라도 체중을 조금 감량하고 가서 그래도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나빠지진 않았다 이 말을 듣고 싶어서 6월 달이었던 걸 7월 달에 연기했다 8월로 다시 한번 연기했거든요. 네. 근데 건강 때문에 이제 체중 감량에 관심이 아주 많은데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강의 열심히 들어보려고요. 아, 교수님은 네. 건강검진을 일종의 시험처럼 좀 받으시나요? 고기를 잘 통과해야 약을 먹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고 네. 또 1년 동안 또 잘 살 수 있다는 준비가 되는 것 같아서요. 방학 때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비슷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를 괴롭히는 이 비만, 비만의 원인과 치료법 또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대학교 내분비 대사내과 류영상 교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무척 관심이 많을 만한 오늘 비만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다뤄볼 텐데요. 저희가 앞서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규정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네, 정말 비만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네. 신종 전염병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사실 비만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문제도 너무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이제 유익 있게 하는 언어로 이렇게 신종 전염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현대인들이 비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고민하고 있는 네. 것들 환자를 통해서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네. 너무 많이 느끼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전에 미디어가 요즘은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너무 많이 노출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연예인도 그렇고 이제 여러 인플루언서도 그렇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살을 빼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런 비만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외모 때문에도 생각을 하지만 일단 비만은 건강 때문에 비만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오늘 나온 이유겠죠. 네. 외모가 아니라 건강 때문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좋은 말씀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박수와 함께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았던 조선대학교병원 내분대사내과의 유영상입니다. 저는 이제 당뇨 비만뿐만 아니라 여러 내분비 질환을 이제 총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준비한 것은 비만에 대해서인데요.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만병의 근원, 비만,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다.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언어로 예방과 치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비만이 뭔가 살이 찐다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질환이고 질병이라는 걸 드리고 싶고 무조건 이제 외모상으로만 저희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챙긴다는 개념에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두 패널 선생님들께 여쭤볼게요. 우선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볼까요? 내분비대사내과 에 대해서 아신가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 제가 여기 질문을 준비했던 게 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뭐 호흡기내과 다 잘 아시거든요. 근데 유난히 내분비내과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쪽이 나으십니까? 혹시 몸 안에 일어나는 많은 그 기능들 중에서 스스로 이렇게 분비되어져야 되는 뭐 호르몬, 네. 여성 호르몬, 갑상샘 네. 호르몬 이런 게 아닐까요? 정확하십니다. 사실 이 정도의 정확한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내분비대사라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각종 호르몬 이상과 함께 물질대사와 관련된 이상이나 질환을 진단, 치료하는 내과의 한 분야. 좀 어렵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호르몬 이상을 진단과 치료하는 내과의 한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내분비내과가 이제 정말 많은 이제 그 내분비 기관이 있고요. 거기에 이상이 생기면 이러한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분비 기관을 이제 나열을 해보면 뇌하 수체나 갑상선, 뼈도 내분비 기관입니다. 뼈도 그렇고 췌장, 무신, 난소고환 이런 것들 내분비 기관인데요. 여기서 이상이 생겼을 때 다음과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뇨나 갑상선만 보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 준비를 했는데 상당히 정말 포괄적인 이제 그런 과가 내분비 내과라는 거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주제는 비만이니까 그러면 어떤 질환이 비만을 일으키고 또 비만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내분비 질환이 어떤 것인가 좀 빨간색 표시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쿠싱병 그리고 유전성 좀 질환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도 비만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만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당뇨병이죠. 당뇨. 그리고 비만하게 되면은 이제 생리가 불순이 오게 되고 심한 경우에 물어경이 오기도 하고 성호르몬도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질환이 비만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다. 서로 상호 교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이니까 이제 일단은 비만이 어떤 건지 알아야 오늘 이야기를 잘 전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감독님 네. 비만의 정의에 대해서 아십니까? 글쎄 수치로 말을 하면은 옛날에는 그 키하고 몸무게하고 네. 뭐 이런 걸 비례해가지고 네. 이렇게 비만 기준을 정한다고는 내가 들었습니다만 네. 수치로는 어떻게 아십니까? 말씀? 네? 수치로는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글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현역 때도 키가 제가 한 178 정도 됐는데 네. 그때도 몸무게가 한 90kg 이상 나갔거든요. 그게 저보고 비만이라고 그래요. 그거 수치로 한번 보고. 네. 예,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 몇 퍼센트지가 있는데 제가 그걸 기억을 좀 못하겠네요. 네네. 이제 그쪽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일단은 정의는 체질량 지수로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일 때를 저희가 이제 비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체질량 지수를 계산할 줄 알아야겠죠. 사실 핸드폰만 있으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에서 키의 제곱승을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키가 160cm고 몸무게가 64kg다. 그러면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에서 키를 두 번 나누시면 됩니다. 예, 가로를 쳐서 곱하기로 해놨는데 두 번 나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키가 160cm면 160을 나누는 게 아니라 미터로 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6을 두 번 나누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64 나누기 1.6, 두 번 1.6 한 번 더 나누면 이제 이런 BMI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25니까 딱 턱걸이로 비만에 합당한 이제 수치가 되겠죠.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되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아 내가 비만이구나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번 교수님께 드려볼게요. 성인 복부 비만의 정의는 약간 다릅니다. 아까 전에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일반적인 비만이고 복부 비만은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운동선수들이 다 비만은 아니거든요. 그걸 차별하기 위한 개념이 생긴 게 복부 비만입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는 복부 비만의 정의에 대해서 잘 아신가요? 제가 지금 정의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들었던 거를 제가 이렇게 수치로 하니까 저는 복부 비만이더라고요. 예,
복부 비만이 수치가 있는데 사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성분하고 여성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허리 둘레를 기준으로 하고요.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입니다. 근데 허리를 어디서 재냐 이것도 좀 다르잖아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허리가 자기가 원하는 데서 재시면 안 됩니다. 골반뼈의 제일 위쪽, 골반뼈의 제일 위쪽하고 갈비뼈 제일 아래쪽이 중앙 정도를 이제 허리 둘레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좀 이게 애매하다고 싶으시면 배꼽에서 2cm 밑에서 재시면 됩니다. 이것을 허리 둘레로.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얇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허리가 아니군요. 왜 쏙 들어간 곳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 그래서 아니군요. 정의가 돼 있습니다. 네. 네.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여성분들 여기도 여기가 좀 더 낫네 하고 이렇게 내리시잖아요. 네.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흔히 허리라고 생각했을 때 쏙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보다는 약간 아래가 되겠네요. 네, 그쪽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예. 보통은 살짝 위로 가는 게 조금 오히려 더 네네네네. 김한배 아나운서 네. 제가 제 기준으로 보면 제일 높은데 제일 많이 나오네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나와요. 네. 허리를 재야 이게 센치가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산 정상을 재야 산 정상을 재는 것이 맞습니다. 네. 네.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허리 둘레를 이제 하는 게 결국 이제 그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운동 선수들이 다 비만은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차별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비만 유병률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비만학회에서 제시했던 거고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최근 10년간의 비만의 유병률인데 보시면 10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거의 한 3, 40% 늘었고요. 남성이 여성보다 좀 많습니다. 위에 파란색이 남성이고요. 아래 초록색이 여성인데 남성이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치상으로 하면은 전체 인구로 했을 때는 36%. 3명 중에 1명이 비만으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46%, 한 절반,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27%, 조금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죠. 이런 이제 비만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 결국 비만으로 인한 동반 질환을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그 비만으로 인한 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감독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 이제 비만 오게 되면은 일단은 고지혈증 같은 게 올 것이고 고혈압이 올 것이고 네. 또 당뇨도 또 올 것이고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 질환이 좀 위험한 질환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겠죠. 네. 정확하십니다. 이런 비만으로 인한 질환은 사실 생각하는 거의 모든 질환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에서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지방간, 사실 지방간을 고쾌하고 싶거든요. 이전에는 이제 그 간 경화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지방간을 좀 대두시했는데 상대적으로 B형 간염이나 C형과 같은 이제 간 경화의 원인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워낙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요. 그와 대조적으로 지방간에 의한 간 경화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지방간 초음파에서 들었다고 살 빼면 되겠지 여기서 넘어갈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담석증 한번 고생해 보시면 정말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 이게 정말 무서운 게요. 이게 갑자기 자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수면 무호흡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이어트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생리불순의 큰 원인 중에 하나인 다낭성 난소질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생리도 이제 불규칙해지면서 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사실 사회 경제적으로는 마찬가지겠지만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이 많이 옵니다. 어쩔 수가 없겠죠. 비만한 인구들은 외부에 노출이 싫어지기 때문에 보통 3분의 1 정도가 우울증 약을 드신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도 중요한 문제고요. 무거우니까 당연히 관절염도 자주 오겠죠. 이런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심지어 암의 유병률도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이나 간, 유방암 이런 암들의 유병률이 한 10에서 30% 정도 올리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방을 위해서라도 비만은 꼭 치료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좀 제시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당뇨병은 2.6배, 심근경색은 1.3배, 뇌졸중 1.2배. 당뇨병이 좀 많죠. 저는 당뇨를 주로 보는 입장에서는 비만은 정말 처치해야 될 적입니다. 이런 다이어트를 항상 저도 이제 당뇨 환자분에선 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가 보죠. 다이어트, 비만 치료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다 여쭤볼게요. 한 아나운서 선생님들께도 여쭤볼게요. 혹시 다이어트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네네네. 그 김한별 아나운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와 제가 받은 질문의 다이어트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체중을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죠. 저는 뭐 저희 체중, 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예. 체중을 줄이거나 그런 식의 다이어트를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네네. 사실 다이어트라는 것은 뭐 약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식사 조절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네. 사실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이제 좀 그래도 당이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고 있고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다이어트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다이어트가 체중을 적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 네,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고 관리로. 생각한다면 네.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예. 근데 단지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몸이 안 하는 경우는 네네. 있지만은 오늘은 조금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조금 먹는 건 덜 먹어봐야지 이런 결심을 늘 하는데 어젯밤에도 야식을 먹으면서 오늘 비만 강의를 해주실 거를 기대하면서 이러지 말라고 하시겠지? 그런데 오늘은 먹고 기분 좋게 자야지 그랬거든요. 야식은 다이어트의 적입니다. 적이지. 좀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한 두 차례 한 10여 킬로를 감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네. 운동 현역 생활이 끝나고 나니까 이게 체중이 좀 급격히 불어서 그때 이제 제가 고혈압도 있고 네. 뭐 이렇게 고지혈증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때 이제 그 지방간도 네. 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다이어트를 한 10킬로를 했더니 그 모든 그런 것들이 전부 성인병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했던 적이 있고 두 번째도 한번 시도를 하다 한 5kg 빼다가 지금 말고 다시 이제 이 상태가 됐는데요. 네네.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계속 지속되기가. 예. 비만 치료 다이어트는 평생의 동반자로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이쪽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비만학계에서 사실 이런 코로나 19 전후로 해서 비만과 너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19 이전 대비 체중 변화가 있는가 조사를 해봤는데 3kg 이상 체중이 늘었다고 보고한 비율이 46%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율이죠. 그리고 주로 거의 모든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다 늘어나고 있고요. 여성이 좀 더 많은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비만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요. 왜 그럴까? 사실 코로나19 당시 때를 생각해 보시면 밖에 잘 안 나가셨잖아요. 거의 운동하지 않는 비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으로 비교한 건데요.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18%였는데 32%까지 늘어난 거. 네네. 운동을 안 하니까 살이 찌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 나가니까 미디어에 노출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평균 영상 시청 시간이 하루에 1, 2시간 좀 적게 보는 이전 데이터입니다. 전에는 42%였는데 코로나19가 있고 나서는 그 짧은 시간이 줄어들고 좀 더 많이 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노출이 많아지고 운동이 적어진다는 이런 것 때문에 비만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다이어트를 해봤을까? 이렇게 비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76%가 식이요법 운동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제 본인 스스로 해보겠다 이거죠. 그리고 9%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14%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하는 질병이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시도해본 방법이 어떤 걸까요? 대부분이 식단이나 운동 많이 하셨고요. 심하신 분들 28%는 아예 식사를 안 하시고 그냥 정말 이제 굶는 거죠. 7%만이 의사 진단하에 이제 처방 및 전문적인 약물 치료를 받았다고 이제 설문조사에 답하였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빼셨을까요? 결국은 체중에 도달하려면 전문적 약제 치료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래도 96% 정도가 체중 감량에 도달했던 거고 체중에 총 몇 프로를 감량하였는지 의사 처방과 건강기능식품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건강기능식품 다 드시잖아요.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실 이 빨간색이 건강기능식품인데 전혀 감량되지 않거나 1에서 5%가 거의 대다수고요. 의사 처방을 받는 전문의약품이 5에서 10%를 넘는 체중 감량을 도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제 치료 중단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약제 자체가 비용이 좀 비싼 이제 그런 것도 좀 있겠고요. 약제 자체가 이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이제 상의하에 처방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이제 이런 약제가 이제 비용이 이제 비급여다 보니까 비싸긴 하지만은 또 상담하에 좀 더 저렴한 약제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같이 상담 드리면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이제 치료 목표로 처음에 삼을 때
치료 전 체중의 5에서 10%를 6개월 내에 감량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 환자분들께 체중 조절의 목표를 설명을 드립니다. 보통 2주에서 한 달 간격으로 오시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했으면 2주 뒤에 한 몇 프로는 빼셔야 됩니다. 몇 킬로 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목표를 해드리면 잘 따라오시거든요. 처음에 이제 한 1, 2주 간격에서는 보통 일주일당 한 1kg 정도 뺀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좀 부스터를 달고 잘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비만 치료를 정말 의사랑 상의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약제를 쓸지 식사만 하고 운동만 할지 이런 것들은 상담하시면서 결정하면 됩니다. 네, 교수님 잠시만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6개월 내에 치료 전 5에서 10%를 감량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네. 이 시기보다 조금 더 빠르거나 혹은 더 늦거나 그러면 건강상의 어떤 이유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실제로 5%를 이제 기준하는 이유는 5%를 감량했을 때 이런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병률이 줄어들면서 약을 먹던 사람이 끊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이제 사실 비만 치료하는 거는 동반질환을 예방하기 치료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타낸 지표가 5% 정도입니다. 5에서 10% 정도. 근데 논문마다 다르긴 하는데 뭐 8%도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5에서 10%로 제시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기간을 6개월로 한 거는 가장 이상적인 기간이었어요. 네. 이제 환자분들께 너무 길게 하면은 루즈해질 수가 있고요. 너무 좀 단기간에 하게 되면 실패한 사례가 많아지면 이게 좌절감이 상당히 심합니다. 어느 정도 현실 가능한 목표를 제시했을 때 6개월 내에 5에서 1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운동을 봐볼까요? 지금 이 운동을 이 시간만큼 했을 때 1kg가 빠집니다. 네. 한번 봐볼까요? 달리기 18시간 뛰셔야 됩니다. 쉬는 시간 당연히 쉽지 않죠. 자전거 실내에서 하는 자전거 아닙니다. 도로 자전거입니다. 기준이 18시간. 자유형 수영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유형이 칼로리가 잘 빠집니다. 19시간. 테니스, 배드민턴 16시간, 등산 14시간. 쉽지 않죠. 과로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 하게 되면. 사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하는 거는 뭔가 체중을 뺀다는 물론 그 효과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건강을 챙기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운동 효과는 동일하게 먹었을 때 그렇죠. 1kg을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중 그 식단을 안 했을 때 운동. 운동만으로 뺄 수 있는 네.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했을 때 이게 체중이 1kg 빠지려면은 칼로리 기준으로 했을 때는 6000kcal가 빠져야 1kg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6000을 소모하기 위한 운동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런 수치를 보면은 아 운동도 중요하겠지만은 다른 것도 같이 동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은 약제 치료나 이제 식이 조절을 하게 되면은 이게 몸무게를 빠지면서 지방도 빠지지만 근육도 빠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안 빠져야 사실 낮에 요요도 적게 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다 헬스장 끊으셔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식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전 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이요법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이런 미디어에서 많은 것들이 노출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저열량식, 초저열량식, 저탄수화물식,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 시간 제한 다이어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열량식은 한 500kcal를 섭취를 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먹는 거에서 500 정도 줄이는 그 예시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저열량식은 거의 굶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800 정도 거의 굶어야 되거든요. 그게 초저열량식이고 저탄수화물식은 보통 식사를 하게 되면 보통 50%, 40%는 탄수화물인데 20% 이하로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음식이 늘어나겠죠. 보통 저희가 저탄고지라 해서 저탄수화물, 고지방 이 식이를 많이 권유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방을 좀 많이 늘려서 황제 다이어트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한 8시간은 좀 이제 자유롭게 좀 먹으면서 나머지 16시간은 거의 굶는. 그러니까 8대 16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8대 16 이런 것들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여기서 좀 깜짝 퀴즈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비만 식이요법이 제일 중요할까요? 한번 감독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탄수화물식이죠. 저탄수화물식.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양을 줄이지 않으면서 저탄수화물식이 그래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은 저희 이제 전 대한비만학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비만학회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는 저열량식입니다. 저열량식. 네네.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딱 봐도 초저열량식은 좀 좋지 않아 보이죠. 너무 굶다 보니까 이제 영양에 이제 편식이 발생하게 되고 이제 비타민 부족이 돼서 나중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탄수화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방이 많아지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인 고지혈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탄수화물식이 나쁘진 않지만은 적극적으로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에서는 사실 추천하기 쉽지 않은 방법이고요. 간헐적 단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16시간 끊는 시간을 하면은 본인들이 이제 식사 조절을 좀 더 하시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식이요법을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저열량식이 첫 번째다. 그래서 이제 저열량식을 실천하기 위해서 500kcal 뺀다고 했잖아요. 식사를 줄여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밥이 한 공기가 몇 칼로리일까요? 300 정도 됩니다. 300kcal 되는데 3분의 1 정도 줄이면 100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을 나누면 이제 세 번 하게 되면 300kcal 섭취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미료도 상당히 칼로리가 많습니다. 기름, 이 작은 술만 줄이더라도 하루 종일 이렇게 줄이게 되면 거의 135kcal 섭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간식, 사실 야식도 그렇고요. 사실 간식을 줄이는 게 가장 큰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간헐적 단식이 좀 효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커피 믹스 좋아하시죠? 하나만 먹지는 않습니다. 보통 두세 개 먹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커피 믹스 55kcal 되고요. 요즘 프랜차이즈 나오는 커피들 이 라떼만 보더라도 150kcal 되고요. 바닐라 라떼, 카라멜 마키아토 너무 좋아하는데 한 230, 250 많아요. 밥 한 공기입니다. 아, 와닿죠? 그리고 이온 음료. 사실 이온 음료는 좀 괜찮지 않을까 하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65 정도 되고요.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하나 200 정도 간식으로 많이 드시는데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래가 이제 비만일 때 대체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식단들이 되겠고요. 생수나 블랙커피, 녹차, 토마토, 오이, 저지방 우유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유도 가능하면 저지방으로 먹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아까 전에 저탄고지 얘기를 좀 드렸는데 최근에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탄고지가 좋을 것인가? 일반적인 칼로리를 줄이는 게 좋은 똑같은 칼로리면은 이런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탄수화물의 분열이 중요하지 않다고 논문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사실 그 데이터를 통해서 아, 꼭 이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칼로리를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많이 드시죠? 패스트푸드는 정말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패스트푸드는 정말 줄인 게 중요한데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단품으로 드십시오. 콜라가 150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 포테이토, 이제 우리 감자칩 좋아하시잖아요. 감자칩이 한 4,500 정도 합니다.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주 한 병. 저도 술 좋아하지만은 이런 데이터를 보면 한 번씩 아, 이제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구나. 400kcal 정도 됩니다. 밥 한 공기보다도 열량이 높네요. 더 높습니다. 네. 정말 음주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첫 번째입니다. 금주. 금주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기타 고열량 식품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 1인분 200g 기준을 했을 때 500kcal 정도 됩니다. 근데 삼겹살 먹으시면은 1인분 안 드시지 않나요? 저는 1인분 안 먹는데 보통 1.5에서 2인분. 대패 삼겹살은 더 먹죠. 대패 삼겹살은 이제 끝도 없죠. 예. 사실 이제 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 가격만 올라가 있고. 근데 그걸 먹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또 삼겹살 먹고 끝난가요? 후식도 먹죠. 또 소주도 반주 한 잔 할 수도 있고 또 여성분들 이제 음료수도 마실 수도 있고. 2,000칼로리 금방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라면이나 치킨, 감자티 스낵 이런 것들도 칼로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스낵 640kcal. 네, 저도 이제 이 수치를 보고서 아 갑자기 또 이게 한 번에 술안주로 좀 좋거든요. 좀 줄여야된다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고열량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약물 치료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저희가 설정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치료 같은 경우에는 식사치료, 운동치료, 행동치료와 함께 시작하는 부가적인 치료 방법이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식사, 운동, 약물 이 세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것은 약물로 되어 있습니다. 약물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질량 지수 25 이상 시 그리고 비약물치료 실패 시 적용입니다. 바로 약물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우선 빼보세요. 이런 식이요법,
저열량식 500kcal 빼도록 교육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체중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저희가 약물치료 고려를 하고 있고요. 약물이 아무 약제나 쓰는 게 아닙니다.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사용 승인을 받은 약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다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몇몇 의원에서 이제 단기 사용 약물로 하는 여러 가지 약제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 약물이 우리 몸에 안전할까? 저는 그 입장에서 좀 부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만 치료제 유지 용량 3개월 후에 이제 5% 이상 체중 감량이 없다면 약제를 변경하다 이제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5% 정도 이제 저희가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 게요. 식후 억제제가 있고요. 지방흡수 억제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대사 항진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효과가 높을 것 같은 약제는 어떤 건가요? 한번 아나운서 분들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효과가 좋은 것이요. 효과. 어떤 부작용 상관없이 효과가 네, 좋은 일단 것이요. 일단 효과. 식욕 억제제일 것 같아요. 네? 식욕 억제제. 안 먹어야 제일 안 먹으니. 안 먹으면 네. 빠지잖아요. 안 먹는데 거기다 더해서 식욕 억제제. 식욕 억제제. 그렇죠. 네. 식욕 억제제. 저는 효과만으로 따진다면 지방 흡수 억제제 하겠습니다. 일단 빼내는 게 1번이 아닐까. 네네. 효과적인 측면에서 따지면은 식욕 억제제가 가장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그만큼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너무 이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방 흡수 억제제도 상당히 효과는 좋은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식욕 억제제보다는 낮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저희가 좀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회식을 좋아하는 회식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환경에 이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회식 전에 먹을 수 있는 약제로 처방을 하고 있고요. 가장 약한 거는 대사 항진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사를 올리는 약인데요. 사실 대사 항진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비만 약으로 나온 약은 아니고요. 보통 감기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감기약에 이제 콧물약 중에 성분 중에 하나가 카페인이 껴있는 약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 약을 먹었을 때 체중이 1, 2kg 정도 빠지는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쓰고는 있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자주 쓰는 약은 아닙니다. 위에 이 두 가지를 이제 주로 쓰고 있습니다. 혹시 나비약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식욕 억제제가 정말 많은데 혹시 감독님 나비약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는 약국은 잘 모르겠어요. 전혀요. 네. 아, 네. 아마 아나운서 선생님들께서 좀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워낙 매스컴에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이라서요. 나비약 들어보셨나요? 나비약은 들어본 적이 없고 네. 나비바늘만 들어봤습니다. 나비바늘이요? 네. 네네. 주사 이렇게 좀 도톰해서 혈관 잡기 어려운 분들 네네. 손등에 놓는 주사바늘 나비바늘만 들어봤지 예, 나비약은 처음 들어보네요. 네네. 이 나비약이라는 게 펜터민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펜터민이라고 하는 이 약제가 모양이 딱 나비 그 넥타이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은어로 나비약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제를 많이 복용했을 때가 문제거든요. 최근에 이제 모 매스컴에서 이 길바닥에 갑자기 쓰러졌거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환각을 했거나 막 소리 지르면서 의심을 하거나 성격 변화가 있거나 여기에 대한 이제 아마 여러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런 매스컴을 보셨던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게 나비약입니다. 사실 이러한 광경이 저도 우리나라에서 생길지 몰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마약에 대한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발생할 수 있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발생할지 몰랐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이슈화되면서 이제 매스컴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욕 억제제 특히 나비약의 부작용, 펜터민의 부작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유명한 약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비만 치료하는 의원에서는 나비약, 이제 펜터민 어느 정도는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두근거림. 이게 교감신경 자극제이기 때문에 빨리 듭니다. 빨리 뛰고 뭔가 이제 흥분 상태이고 말도 빨라지고 좀 이런 것들이거든요. 두 번째는 급격한 감정 변화. 세 번째는 불면증. 이게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펜터민 제제 이런 나비약을 먹을 때는 아침에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밤에 자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마름, 감각 이상, 변비 이런 위장관 부작용도 있고요. 입마름이 상당히 심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제를 시작할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의사 판단하에 상의하게 시작하도록 되어 있고 최대 3주, 이제 한 달 이상은 약물 복용을 피해야 됩니다. 실제로 처방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세 달 이상은 저희가 약 처방은 이제 법적으로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기 사용 약물들이 나왔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이 네 가지 약물은 현재 이제 장기간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FDA 승인을 받은 약물들입니다. 특징은 대규모 임상 결과, 거의 한 달, 1년 내지 2년의 임상 연구 결과의 기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약제를 복용하신 분들은 장기간 좀 복용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첫 번째는 리라글루타이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펜타민 토피라메이트, 세 번째는 날트렉손 부프로피온, 네 번째는 올리스타트, 이 네 가지 약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리라글루타이드는 꽤 유명한 약입니다. 혹시 싹센다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마 들어보신 선생님도 있을 거고 없으신 분도 계실 건데 이 리라글루타이드라고 하는 약이 원래 비만약보다는 당뇨약으로 처음에 개발됐습니다. 이게 이제 주사제거든요. 워낙 이제 주사제다 보니까 좀 특징적인데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GLP-1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당뇨약으로 나온 약인데 맞고 보니까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혈당도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심하신 분들은 메스꺼리면서 토하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런 임상 결과에서 체중도 한 7, 8% 빼요. 세 달 동안. 어마어마한 약이죠. 그래서 이제 리라글루타이드가 당뇨약뿐만 아니라 이제 비만약으로도 승인이 돼서 현재 팔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펜타민 토피라메이트라고 하는 약이고요. 아까 펜타민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펜타민 토피라메이트 이건 복합제입니다. 펜타민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약이 되겠고요. 토피라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경련약으로 원래 개발이 됐는데 경련약이지만 이 약을 먹었을 때 살이 빠지더라라는 데이터 때문에 둘 다 용량을 좀 줄여서 부작용을 줄이고 같이 합침으로써 효과를 좀 극대화한 약입니다. 이 약도 2, 3년 동안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들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날트렉손 부프로피온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복합제인데 날트렉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연 치료 많이 쓰고 있고요. 부프로피온은 이제 알코올 금단산막 이럴 때 치료할 때 쓰고 있습니다. 이 약제를 같이 씀으로써 이제 그 식욕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니까요. 하여튼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복합제로 비만 약제로 쓰고 있고요. 올리스타트는 회식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 흡수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다 좋은 약이고요. 효과 측면에 있어서는 뭐가 제일 쓸 것 같으세요? 이 네 가지 중에서 혹시 감독님 어떤 게 제일 쓸 것 같으세요? 제일 위에 있는 거 리라글루타이드. 네. 혹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보니까 첫 번째가 답이더라고요. 네네. 리라글루타이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치 채셨어요? 저도 그래서 제일 위에 거라고 말씀드린 건데. 제가 포지션을 잘했네요. 두 번째가 제일 셉니다. 두 번째 이번에요? 이게 제일 강력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리라글루타이드 싹센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효과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리라글루타이드 같은 경우는 매일 맞아야 되는데 세마글루타이드는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 됩니다. 주사제입니다. 그런데 체중 감량 효과는 두 배가 더 셉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약이 나오면 또 많이 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왔는데요. 이제 비만 예방 치료의 필요성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비만이 만병의 근원으로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하다. 이 비만이라는 게 결국 질환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비만은 체질량 지수 25입니다. 25 이상 시 진단할 수가 있고 복부 비만 같은 경우에는 남성은 90, 여성은 85cm 이상일 때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치료의 기본은 운동과 식이요법이고 이것만으로 체중 감량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약물요법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 약물요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대규모 안정성을 입증한 약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들은 오래 사용해도 크게 문제 없더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 요약인데요. 비만은 일순간의 치료가 아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비만 치료를 할 때 1, 2주, 뭐 한 달, 두 달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비만은 결국은 제 기준에서는 오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래 살 뿐만 아니라 건강 수명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일순간의 치료가 아니라 지속적인 인생의 동반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비만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전문가와의 상담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많이 받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혹시 담당하는 이제 주치의라든지 저한테 얘기 주시면은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자, 비만과 관련돼서 다양한 얘기들 들어봤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같이 네, 여쭤봐 주셔도. 이제 비만 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비만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보통 비만을
이 약물을 먹고 치료할 정도의 비만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그 약물을 먹고 해야 되는지 뭐 자기 기본 체중이 조금 나간다고 그래서 약물로 치료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저히 놈들이 보기가 어려울 정도 아주 그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기준을 지금 맞추는 건지 네, 그것이 네네. 조금 사실 좀 왜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 사실 실생활에 좀 와닿는 질문입니다.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치료해야 될지는 이제 사실 상의가 좀 필요한 항목인데요. 여기 이제 비만학회 권고안에 따르면은 약물이나 이제 약물 전에 이제 이런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요법에 3개월 동안 열심히 해봐야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체중량 지수가 25 이상일 때를 약물 치료의 적응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5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남성 같은 경우는 절반 25 이상입니다. 하지만 25가 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이런 동반질환을 생각했을 때는 최대한 빼는 게 좋다는 의미에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만약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네. 내가 살을 빼고 싶은 욕구가 너무 심해서 그런 약물 치료를 원하는 환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죠. 결국은 미용상의 목적 때문에 하시는 분도 분명히 많거든요. 일단은 이제 비만 약제의 적응증 자체가 체질량 지수가 높을 때입니다. 마른 사람에서의 적응증은 없습니다. 다 이제 B급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요. 하지만은 이제 저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운동이나 이제 식이요법 그리고 약물 치료는 BMI 이제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일 때를 하고 결국은 그러한 것들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거든요. 이제 외모 관점에 있어서는 이제 사용해 볼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런 분들이 문의하러 오시면은 돌려보내시나요? 네, 저는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네. 정말 원하시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 가능하면 체질량 지수는 25 네. 이상이 비만인 인구에 한해서만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교수님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비만이 분명히 만병의 근원이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 접하는 게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할 질환처럼 말씀을 하셔서 네. 갑자기 약간 좀 경각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대로 사는 건 아니어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하나 또 이렇게 저는 저희 가족 중에 이제 저희 남편이 약간 좀 몸이 그런데 식이요법과 운동을 했는데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약물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식이요법과 운동을 충분히 안 하고서도 약 처방도 해주실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식이요법과 운동을 충분히 못하면서 비만인데 이 상태가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서요. 교수님께는 더 어려운 질문인 네네네.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와닿는 질문이고요. 사실 이제 저는 당뇨를 주로 보다 보니까 네. 당뇨 환자분들 식사 조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 탄수화물 양을 줄여야 되는데 네. 이제 아까 비만에서는 저 탄수화물 추천하지는 않았지만은 당뇨 환자분들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탄수화물 줄여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식단을 다 줄여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일단은 뭐 씁니다. 저는 이제 환자에 따라서는 이제 쉽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많거든요. 식이요법 저도 이제 하고 있지만은 정말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여름철에 수박 나오죠, 참외 나오죠. 참을 수 있나요? 저는 과일 너무 좋아해서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까지 너무 제한시키면서 하는 거는 이제 저의 삶의 퀄리티를 질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우리 저 교수님 저 남편분. 네. 그 식사만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거 하면서도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맞아요. 이게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여기 사람들 만나다 보면 가서 식사도 하고 소주도 마셔야 되고 이러면서도 이게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면서도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가? 나는 그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 이제 약물 치료라는 게 이 약물 치료 안 한 군에 비해서 체중이 훨씬 더 빠졌기 때문에 보통 3에서 5% 이상 빠질 때를 약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거든요. 빠지긴 빠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금주가 회식 자리에서 정말 금주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주변 사람한테 알리십시오. 내가 다이어트 하는 것을 주변 그게 첫 번째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이제 체중 목표도 설정하고 식사 일지도 기록을 하고 운동을 몇 시간 했는지 종류도 기입을 하지만은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줍니다.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 먹여라. 이걸 꼭 목표를 하셔야 됩니다. 네, 목표 하셔야 되고요. 사실 이제 회식 자리 때 먹는 이제 칼로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만 줄이더라도 다이어트에 제 생각에는 약물 치료 없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실제 그 약물을 드시는 분이 있는데 금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나에게 먹일 거면 약값을 줘라.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의지가 중요한 거 같고. 저는 안 먹고 싶은데 술을 먹이는 상사가 있으면 약값을 줘라. 그러면 술을 먹겠다. 그러면 안 주시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하지만은 비만을 위해서는 네. 남들에게 알리는 게 첫 번째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지가 거죠. 중요하죠. 네. 사실 이 의지를 갖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약물 치료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 의지를 갖는 경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안 좋은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보통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 그런 정말 중대한 병에 걸리게 되면 아 정말 이제는 금연, 금주해야겠구나, 다이어트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게 오기 전에 하면 더 좋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우리 문화에 약간 유머러스한 분위기로 나 술 끊었다라고 하면 아 내일부터 해 하면서 한 잔 더 권하고 나 다이어트 할 거야 좀 덜 먹을 거야 막 네.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해 그렇게 하는데 관점을 좀 바꿔서 다이어트라고 할 때 더 먹어 괜찮아 내일부터 해라는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건강을 위해서 도와줍시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네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좀 덜 권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네네.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네. 사실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분위기가 그렇죠. 네.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해야 돼, 캠페인. 네. 네. 저희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캠페인을 해야 돼요. 예. 내가 다이어트니까 나에게 술을 권하지 말으라고. 네. 딱 써붙이고 다녀야 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궁금한 내용들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분비 내과와 비만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앞에서 보면 날씬한데 옆에서 보면 배가 볼록 나왔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앞에서 볼 때 날씬한데 옆에서는 이제 비만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사실 좀 내장 비만이 많으신 분들이 좀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이기에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 옆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너 배가 나왔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실제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장 지방이 많은 게 결국 대사증후군하고 연관이 더 깊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장 지방을 빼는 게 중요한데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다른 비만보다 더 열심히 관리를 해야겠죠.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마른 비만이라는 말이 있던데 진단 기준이 있을까요? 이제 정식적인 의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마른 비만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말라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복부 비만. 이제 허리 둘레가 높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체질량 지수는 괜찮은 거죠.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결국은 체질량 지수가 괜찮은데 복부가 볼록 튀어나온 경우는 더 보기 싫죠. 근데 그런 분들이 더 안 좋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대사증후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당도 높아지고 혈압도 높아지고 허리둘레 높아지고 이게 이제 대사증후군인데 말랐는데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혈액검사상에서 안 좋은 환자분들을 마른 비만으로 정의 내리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반적인 마른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더 높은 군을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찌 됐든지 간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강의에서도 도표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성보다 남성 비만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네. 저도 이 데이터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남성분들이 좀 더 술자리 요거. 문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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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도 회식자리가 상당히 많은 직종이기 때문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특히 이제 술 같은 고열량 식단에 좀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이러한 원인이 하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관심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실 비만을 주소로 저한테 오신 분들은 남성인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여성입니다. 그래요? 대부분이 남성분들은 관심도가 여성분들보다는 떨어져요.
글지 않나요, 감독님?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사실 남성분들은 또 뱃살이 힘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인덕이다. 인덕이다. 예. 관심도의 차이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 임밸런스, 호르몬 불균형이 오는 나이대가 보통 폐경하고 나서 60, 70대 오기 때문에 좀 더 발병 연령이 좀 늦은 것도 좀 있고요. 네, 이런 것들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내장 지방과 뱃살로 인한 비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네, 참 구별하기 어렵겠는데요. 이 내장 지방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복벽이라고 층이 있습니다. 거기 안쪽에 있는 지방이 내장 지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여기서 말하는 뱃살은 이 복벽의 바깥쪽에 있는 피하 지방을 아마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장 지방하고 피하 지방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건데요.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보기에는 뭐 어차피 이제 요 바깥에 있나 안에 있나 조금 볼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좀 볼록할 수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고요. 하지만은 저희가 보는 대사증후군면에 있어서는 내장 지방이 훨씬 안 좋습니다. 이런 내장 지방은 원래는 기능이 이제 장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거든요. 안에 있는 콩팥이라든지 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충제 역할로 있는 건데 우리 몸에서 이제 소비되는 칼로리를 소비되고 나서 여분의 칼로리는 이 내장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대사증후군을 만들고 이제 인슐린의 저항성이라고 부르는 당뇨가 발생하고 이런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것들의 차이는 이제 저희 의사적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내장 지방을 조절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체형은 똑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구를 해서 체크하더라도 비슷하고요. 정확하게 체크하려면 CT를 찍어야 됩니다. MR을. 그런 데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지방 제거 수술이 비만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네. 지방 제거 수술은 제 기준에서는 외모적인 면에서는 외모 개선이나 이제 그런 미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건강이고 오래 살고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지방 제거 수술은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젊으신 분이고 편측적으로 이렇게 쪘던 경우에는 미용상의 목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가 오래 살고 싶고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고 싶고 뭐 혈압당뇨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을 조절하고 싶으신 분은 지방 제거 수술은 전혀 효과가 없고요. 사실 지방 제거 수술하고 나서 비만 치료, 적극적인 식이나 운동요법, 약물 치료가 동반되지 않으면 다시 찝니다.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보조제가 참 많은데요. 비만 관리에 도움이 될까요? 네.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한계는 있습니다. 한번 패널 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 비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치료제와 보조제의 차이가 어떤 건지 아신가요? 글쎄, 그 보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네. 뭐 승인을 받지 않은 건데 네. 그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먹을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이 예를 들어서 지금 처방을 해서 주는 것은 정확하게 네. 그 증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맞게 약을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네. 믿고 먹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정확히 말씀을 하셨고요. 네. 사실 나라에서는 약물을 이제 저희가 전문의약품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임상 실험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실험 결과를 통해서 몸무게가 충분히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입증한 약이 전문의약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 때 이런 보조제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제가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여러 이제 환자분들께도 먹고 오세요.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3에서 6개월 내에 이제 저희가 5에서 10% 정도 빼기 위해서는 사실 보조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 이제 치료 이제 처방 치료제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 질문은 내가 복부 비만이라 복부를 빼고 싶은데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다른 데만 빠질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신체 부위별로 살이 빠지는 순서가 다릅니까? 네. 정말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요. 네. 근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좀 위에서부터 아래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 얼굴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복부, 가슴, 팔, 다리. 사실 그래서 허벅지 비만이 정말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제 경험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층도 있지만은 비만층이 상대적으로 조금만 줄어들어도 티가 금방 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찔 때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허벅지 환자분들은 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식사 조절을 해야겠죠. 네. 자,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비만 치료도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 사실 네, 비만 치료만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이제 현재 비급여로 이제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고요. 약물 치료도 전부 다 비급여로 처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거는 그 이제 비만 수술이 있습니다. 한 3, 4년 전부터 나라에서 급여를 해줬는데요. 뭐 어느 정도 초고도 비만, 이제 체질량 지수 35 또는 30 이상이면서 혈압 당뇨와 같은 이제 이런 연관 질환이 있을 때는 보험을 해줍니다. 수술에 한해서 예. 해주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약물 치료는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학회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 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어렸을 때 살은 키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셨던 말입니다.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네. 저는 키로 간 것 같은데. 이게 느낌이 그런가요? 네. 이제 사실 아기 때 살이 포동포동하고 이쁘고 하면은 좀 더 잘 커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발육이 좋다. 이제 이렇게 잘 먹여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성조숙증이라고 하는 뭔가의 이제 병적인 상태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갔을 때는 키가 더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관리를 해야 그게 성인까지 가는 거고요. 특히 어렸을 때 살이 찌게 되면은 이런 비만 세포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사실 성인 때는 개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세포 하나하나의 사이즈가 커지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세포가 안 커지게 어렸을 때부터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아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클까요?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고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저도 이제 제 아기들을 체중 관리를 시켜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인데요. 달리기를 많이 하면 내장 지방이 더 잘 빠지나요? 네, 라는 질문입니다. 잘 빠집니다. 달리기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부분의 운동들은 결국은 내장 지방을 뺐는데 효과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달리기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18시간 말씀드렸죠? 뛰셔야 됩니다. 뭐 마라톤 넘어서야 됩니다. 이제 열심히 뛰셔야 내장 지방이 빠지고요. 하지만은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무산소 운동도 좀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식이 조절을 하게 되면 근육도 빠지거든요. 하기 이제 근육을 빠지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는 달리기도 중요하지만 무산소 운동도 같이 하면서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잠을 적게 자는 것도 비만과 영향이 있을까요? 네, 정답은 예스입니다. 오. 잠을 적게 자면 살이 찝니다. 쪄요? 네. 이게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가 뇌하수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뇌하수체 호르몬 중에서 좀 비만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호르몬들이 있는데 잠이 적게 되면 이런 호르몬이 더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우리가 잠이 적게 되면은 늦게 자잖아요. 늦게 자면 먹지 않나요? 저도 뭐 이제 논문 쓰면서 이제 좀 늦게 자다 보면은 땡깁니다. 결국은 이제 섭취하는 칼로리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늦게 자고 이제 좀 피곤할 수밖에 없거든요. 잠이 적게 자면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면 활동량도 줄어듭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결국 이제 비만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살을 빼는 것만으로 고혈압이나 당뇨가 치료되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걸 목적으로 저는 이제 비만 치료를 하고 있고요. 특히 당뇨가 연관성이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연구들이 있지만은 뭐 이제 쉽진 않겠지만은 15% 살을 빼게 되면은 당뇨가 7, 80%가 약을 끊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7, 80%. 그래서 체중 조절은 이제 비만 이제 특히 당뇨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고 혈압도 몸무게가 1kg 정도 빠지게 되면 1 정도 떨어집니다. 물론 비만 이제 당뇨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제한적이지만 충분히 효과적이란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라고 하던데 도움이 될까요? 네, 결론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물을 2리터 마시기가 쉽지 않죠.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네. 저는 물을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1리터 이상 마시진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물을 마시다 보면은 장점이 다른 단 커피라든지 이온 음료 이런 단당류의 섭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물을 마시면 식사가 잘 들어가신가요? 저는 잘 안 들어가던데. 이런 물을 자주 드시다 보면은 식사 양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물을 한 2리터 정도 먹었던 연구에서 체중이 거의 2.5kg 정도, 한 3% 정도 빠졌던 그런 연구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물 마시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경제로 모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병의 근원 비만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도 듣고 얘기까지 나눠보고 질문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충분히 만족한 시간이셨죠? 예. 저는 오늘 좀 상당히 많이 지금 와닿는 게 많은데요. 감독님 많이 적으시던데요? 예, 많이 적었어요. 네. 근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저한테 와닿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그것을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그 자기의 어떤 생명 연장을 위해서라면 앞으로는 꼭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저는 입으로 다이어트라는 걸 달고 살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습관적으로 편안하게 입으로만 달고 다이어트라는 말을 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예방이라는 건 충분히 그동안에 알았는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치료에 되게 이렇게 강점을 두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만 좋아지나 그 체중만 감소된다면 좋아지는 게 전체가 다다 말씀을 하시는 순간 항상 직접 강의를 또 듣다 보니까요. 제가 올 여름방학 때는 뭔가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 예정, 좋은 성적이 나오겠네요. 네. 건강검진이라는 시험. 예정하셨던 그 검진 날짜에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잘해보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은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사실 비만이라는 게 요즘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특히 여름철이면은 이제 옷이 얇아지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비만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비만이라는 게 미용적인 목적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건강이거든요.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오래 살고 싶은데 이런 오래 살기 위해서 특히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다이어트, 체중 감량이 필수적이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식사 조절, 운동 요법 중요하지만은 약물 요법도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전문가와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한 체중 감량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열린마당은 특강으로 함께했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류영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열린마당 오늘 비만과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비만도 역시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는 생각하셨을 겁니다. 평소의 식습관 그리고 생활 환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열린마당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